네, 지금 이 시간은 히어로즈의 제6대 감독으로 선임된 홍원기 감독의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의 내빈분들과 관계자분들만 모시고 진행되고요. 진행 사항은 키움 히어로즈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표이사님, 단장님, 그리고 수석코치님, 그리고 선수단 대표 주장 박병호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취임식 사회를 맡은 키움 히어로즈 팀 아나운서 유재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6대 감독으로 선임된 홍원기 감독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홍원기 감독은 1996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해 두산 베어스, 현대 유니콘스에서 선수로 활약하다 2007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 2008년 히어로즈 창단과 함께 전력 분석원으로 합류했으며 이듬해인 2009년부터 히어로즈에서 수비 코치를 맡아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틸리티 플레이어 경험을 살려 11년 동안 수비 코치를 지킨 홍원기 감독은 2019년 12월 KBO 리그 1군 코칭 스태프로는 최초로 1급 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 공부하는 지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홍원기 감독은 12년 동안 히어로즈에서 코치를 역임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키움 히어로즈의 제6대 감독으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자, 그럼 키움 히어로즈의 제6대 감독으로 공식 선임된 홍원기 감독을 무대 중앙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유니폼 및 모자 착복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모자 유니폼 착복식에는 허홍 대표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번 78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자켓을 벗어주시고요. 정면을 보시고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 파이팅 포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번엔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대표 이사님께서는 잠시 후에 모자를 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아, 모자도, 네. 모자도,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번에 모자까지 착용하시고, 네, 사진 촬영을,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요. 네. 살포시 눌러 써주셨습니다. 역시 기본 포즈로 촬영.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혹시 이번에 K 세레머니, 가능한 K 세레머니, 우리 선수단이 하는 K 세레머니. 손가락 세 개를, 네.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대표 이사님께서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영욱 단장님께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달해 주시고 사진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들 바로 서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단장님께서 역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김창현 수석 코치님과 주장 박병호 선수가 차례로 감독님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창현 수석 코치부터, 그다음 바로, 네, 이어서 박병호 선수, 네, 주장 대표로 전달해 주시고요. 네, 선수단 대표의 기념사진 촬영,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을 중앙으로 양쪽에 서 주시고요.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K 세레모니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반갑습니다. 네. 이번 키움 히어로즈 신임 감독으로 선임된 홍원기입니다.
먼저 우선 저를 믿고 감독직을 맡겨주신 구단에 감사드립니다. 전운이 따라야만 얻을 수 있다는 감독의 자리이기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의 이 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대 이광한 감독님으로부터 김시진 감독님, 염경엽 감독님, 장정석 감독님, 손혁 감독님까지 훌륭하신 감독님들의 헌신과 노력,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감독님들은 모두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팀은 훌륭한 프런트와 선수단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틀 안에서 우리 팀이 가진 장점들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수들, 코칭 스텝, 그리고 프런트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올 시즌 선수들 각자는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코칭 스텝 여러분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만 선수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단을 마음을 다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만족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제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팬들을 만나지 못해 저희 또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함성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잠시나마 야구장에 팬들이 오셨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 에너지는 저희를 감동케 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프로야구는 팬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팬이 있어야 그 리그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팬들께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질타 겸허히 받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질타와 함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상을 잃은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 야구가 작은 희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지만 선수단, 프런트, 그리고 팬들과 함께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만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데 모아 더욱 멋진 2021 시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감독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중앙에 서주시고요. 대표이사님과 단장님이 양 옆쪽에 그리고 그 옆으로 박병호 선수와 수석코치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마지막으로 케이 세레머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이사님과 단장님, 그리고 수석코치님, 그리고 박병호 선수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장에서 어서 팬 여러분을 만나고 홍원기 감독님과 함께 멋진 시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 홍원기 감독님의 취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